쉬는 해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로 영적 안목을 갖고 세상 유혹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에 침투한 거짓된 이단을 정죄하고 성도에게 진리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이 편지를 기록하였음을 거듭 밝힙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참된 성도의 모습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12절에서 요한은 성도들 자녀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곧 거룩한 무리가 된 것은 어떤 고상한 지식이나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이루어진 은혜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13절과 14절에서 요한은 특정한 성도를 아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는 나이에 따른 구분일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은 자, 모범을 보이고 존경을 받을 대상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나이뿐만 아니라 신앙의 단계에 따라 각 성도에게 맞는 권면을 한 것입니다. 아비들은 태초로부터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인데 이 지식이 이들을 영적인 아비가 되도록 만든 토대일 뿐만 아니라 아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원천이고 또한 뿌리임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사색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실제적이며 관계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역동과 생기를 가진 청년들은 강하여 악한 자들을 이겼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신앙 안에 건강하게 자라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진리인 말씀 안에 있는 것,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무엇을 지적합니까? 15절과 16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세상은 이 땅에 있는 것들, 모든 물질적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고상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당시 영지주의 이단과 다르게 물질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랑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우상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왜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없습니까?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마음은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거룩을 향한 열망은 완전히 반대이고 죽음과 생명이 서로 다른 개념인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러합니다.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중간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은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완전한 돌이킴입니다.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두고 온 것이 아쉬워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 고백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실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모든 믿음이 다 좋은 것이 아니듯 모든 사랑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지 그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참된 믿음의 핵심이듯 사랑도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릴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서 벗어나 악한 자를 이기는 거룩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오직 뜨겁게 사랑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